현대 아이오닉 5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나 EV에도 LG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국내에서만 13번의 화재가 발생했죠. 그러다 이번에는 버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도로를 달리던 현대자동차의 전기시내버스 일렉시티에서 불이 나면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이 버스에도 코나 EV에 탑재된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버스 내에 승객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LG 배터리와 현대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작한 코나 EV 7만 7천 대를 리콜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1조 원의 금액이 거론되고 있는데 LG와 현대 누가 지불하든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죠. 지난해 10월부터 코나 EV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국토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화재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좋은 소식으로 만나길 바래요. 내일 만나요. 안녕.